오늘의 주제는 1.1핵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먼저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뭐 20장은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유명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이 이제 십계명을 다루는데 조금 단어는 조금 틀려요. 근데 그뭐 의미는 이제 뭐 같은데 아마 모세가 그두 번에 걸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한 번은 이제 부서뜨리고 한번 나중에 또 받았으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은 이게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해 하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. 자, 근데 요까지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이제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.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제 영원한 언약입니다. 근데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 그 성경에 1.1에게 나온 거로는 이제 율법이니까. 그러니까,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아니니까? 자, 그러면은, 신약성경으로 가보면은,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.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,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인자는 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,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냥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매 주일 첫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일요일이 이제 첫날이 되잖아요. 이 일요일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이 된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여 그랬어요.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모인 곳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. 그래갖고 지금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Saturday 그냥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이제 대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날을 이제 주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자,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 31장 16절에
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 그랬어요. 그럼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.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.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도 않고 다 이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왜 주일로 바뀌어요? 이건 모순 아니에요?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이 왔으니까 이제 구 언약은 없애된다. 그럼 구 언약은 완전한 게 아니네요? 그럼 성경이 완전하고 무오하다. 아무 잘못도 없나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는가요? 이게 1.1획도 변하지 않는 건가요? 저는 해석이 잘안 돼요.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 반론을 저는 기대합니다. 많은 댓글로 남겨서 진짜 뭐 그냥 뭐어그뭐어 무슨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 이렇게 뭐 했다 그런 거는 그 말이 안 돼. 왜 그러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얘기했을 때는 벌써 이제 기원후 300년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대개 기원후 70년 내지 100년 정도라고 그러니까 먼저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를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중에 그게 정리한 것이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해서 그랬다는 거 그건 이론적으로 성립을 할 수가 없죠.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. 그러면 왜 이게 1.1획도 바뀔 수가 없는 건데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영원히 안 지킬까요?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. 감사합니다.